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도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아니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목사답게 보이려고 하고 또 장로는 장로답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또 권사는 권사답게 또 집사는 집사답게 애를 쓰려고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해이해져 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22장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이 성읍에 살 때 그 성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신명기 2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소 살던 성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을 치러 갈 때 야전에 임할 때 즉 장막을 치고 텐트 안에 거할 때 그 장막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상시에도 전쟁이 일어난 그러한 비상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처음에 공격할 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잘 매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군대가 이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이 우크라이나의 군대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의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마을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앞마당에 파묻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수백 명의 시체들이 묻혀 있었고 그곳에는 어린아이의 시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것은 수많은 여인들을 겁탈했다라는 이야기,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시가 되면요 인간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무질서해지고 악이 지배하게 됩니다. 도덕이 상실되어지고요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전시가 됐을 때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풀어보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것은 강도, 살인, 도적, 강간 이런 강력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입니다.
하나는 몽설, 즉 몽종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설물, 대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누군가 진영 안에 있을 때 밤에 몽설하게 되면, 몽정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 것이니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 목욕하고 해가 진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배설물을 볼 때, 대변을 볼 때에 진영 안에서가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가서 대변을 봐야 하는데 삽을 하나 들고 나가서 대변 밖에서 흙을 파고 그 구덩이에 대변을 놓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변을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 흙을 덮은 다음에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몽정하게 되면, 몽솔하게 되면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속옷을 갈아입고 깨끗이 빨면 됩니다. 그런데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대변이 매려우면 화장실을 잘 만들어서 곳에 편하게 배설물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밖으로 나가라, 진영 안에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몽설이든 대변이든 이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진영 안에서 하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나가고 또 부정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이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왜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고 왜 부정한 것을 처리해야 하고 왜 깨끗이 해야 되고 그런 후에 진영 안으로 돌아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들도 그와 같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너희 몸을, 너희 눈을,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려고, 너희에게 승리케 하시려고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내라,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켜내라,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 밖은 영적인 정쟁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미혹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악한 것으로부터 나의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려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도록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갑니다.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원 사귀 과정을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귀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발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의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이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악한 것으로부터